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시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했던 만큼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하루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했습니다. 학업과 학창 생활을 제대로 만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장 운영 등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22년에는 제가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백신을 그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사회화 교육도 하고 또 같이 바쁜 사역도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대한 소망은 한국교회 성도라면 빠질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바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가족들 건강도 조금 안 좋은 적도 있었고, 좀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2022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온전한 일상회복.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코로나19로부터의 온전한 일상회복이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